진학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 한다면은 받쳐주시면은 이 아이가 굉장한 결정점이 나올 것이다. 제2의 아이가 BTS가 될 수도 있는. 아이고 너무 좋죠. 반갑, 제일 반갑지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벤띠 가보겠습니다. 기분이 좀 좋아 보이세요? 티 났어? 네. 아이고야. 뭐. 숨길래요, 숨길수. 네. 저 뱀띠 아니에요. 자, 그럼 뱀띠 갑니다. 네. 기사생 33세 가볼까요? 올 한 해는 좀 무탈하셔도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특히 4월달, 5월달, 6월달 분들은 금년에 계획을 세우신 게 있다 하신다면 꼭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여행일지라도 내가 세운 목표에 도전을 하시다 보면 네.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따라오시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행운이시고 큰 깨우침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자기 발전이라고 자아 발전이라 하잖아요. 뭐가 됐든지 간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. 실천을 하시는 게 좋다. 그러니까 현실로 네. 이뤄내는 게 좋다라고 네. 보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정사생 뱀띠, 45세 뱀띠 분들이시죠.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자식이든 열 자식이든지 간에 열심히 이 아이를 보필하는 게 좋겠다. 때부터 해주고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올해는 뭐 출산도 그렇고 자식공이 좋게 찾아왔어요. 그러니까 자식의 운이 들어온 거죠. 한마디로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육아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갖다가 내가 받쳐주면은 네. 굉장한 성과물로 만들어내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면서 뭐 효도를 할 수도 있고 아, 네. 아이고 자식 덕에 내가 호강할 수도 아, 있는 네. 그런 해가 올해 찾아왔어요. 네.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일찍 네. 좀 퇴근하셔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좀 만들어주고 네. 아이한테 신경을 좀 잘 써주시는 게 어떠실런지 네. 특히나 뭐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든지 네. 아니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진학을 고민하시는 네. 부모님들이 계신다 한다면은 자식을 조금 더 받쳐주시면은 이 아이가 굉장한 어떤 진로에 있어서 결정점이 나올 것이다. 제2의 아이가 BTS가 될 수도 있는. 아이고 너무 좋죠. 반갑, 제일 반갑지. 그래서 훌륭한 자녀를 올해는 조금 키울 수 있는 그런 운이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을사생 뱀띠분들 올해는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은 순조로이 일사천리로 좀 매끈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. 그래서 그동안에 벼르고 있었던 일이나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올해는 조금 정리가 된다든지 해결이 난다든지 돈 땡기 있으면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올해는 조금 결과물이 좀 좋게 작용을 하시겠어요. 네. 그렇지만 우리 을사생 57세 분들 올해 건강 쪽에만 조금 조심을 해주세요. 뭐 특히 간이라든지 뭐 여자분들은 뭐 갑상선 이런 쪽의 질환만 미리 검진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또 원래 안 좋았던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상 신축년이 되면서 조금 반가워할 띠가 뱀띠 지 않나. 그러니까 그만큼 두루두루 여러모로 좋다라는 거죠. 우리 왜 가만산성이라고 네. 내가 일이 잘 풀리려고 하니까 네. 집안부터 풀린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올해는 조금 주목해 줄 수 있는 띠가 뱀띠분들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자식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뱀띠분들 희망을 걸어보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실천 내년에 한번 진짜 진짜 실천 무조건 해보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. 예, 뱀띠분들이 우리가 조금 생각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추진력이 또 그렇게 나와주는 게 조금 약한 분들이 조금 계세요. 그래서 올해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행동에 실천을 하고 이거를 현실에서 추진력을 조금 발휘해 주셨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. 기대를 걸어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